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기적에서 송라이 역할을 맡은 임유나. 네, 전 정준경 역 맡은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나와 정민의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준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준수하구나.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이 굉장히 준수하시네. 우와, 유나다. 미인이구나. 네. 생각보다 많이 털털하고 성격이 좋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엔딩 장면? 엔딩 장면 좋아해요. 그날 잘했거든. 칭찬 많이 받았지. 칭찬 받아서 좋아해요. 그날 그 씬을 칭찬 받았거든요. 넷가 씬이 아닐까. 아, 맞아요. 사실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씬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씬이 하나 있는데 영화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저는 공조일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유이일 것 같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유이 왜 그렇게 생각해? 즐겁게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캐릭터고 멋진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자리 잡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소중한 캐릭터인데 청룡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을 정도면 유이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제 마음 속에 고이 자리 잡은 역할은 파수꾼이죠. 저는 라희예요. 저는 영화 기적에서 그래? 했던 라희를 정말 애정합니다. 아 근데 공조도 맞아요. 그렇지. 네, 엑시트도 그렇고 공조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공조도 그렇고 파수꾼도 그렇고 첫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영화였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기억에 남아요. 공조 2 찍고 계시죠? 네, 공조 2를 찍고 있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유나는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강아지와 함께 놀 것 같습니다. 맞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는 집에서 그냥 푹푹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자를 만들며 강아지와 함께 놀며 아니에요,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휴식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안 만드나 보지? 아, 요즘에는 이게 시간이 여유 있지 못해서 쉬기 그래. 바빠요. 정민 오빠는 컴퓨터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컴퓨터 게임 안 해, 끊었어. 그럼 뭐 집에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요? 네. 잘 몰라요, 뭐하고 사는지. 사실 저희 잘 몰라요. 뭐하고 사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유나의 관심사. 기적이죠? 맞지? 맞아. 역시 기적 아닐까요? 네네, 맞습니다. 기적이라는 영화를 홍보하는데 매진하고 네. 있습니다.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강아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음악이랑 강아지는 계속 있어? 강아지 이름이 뭐더라요? 레오요. 레오. 푸들. 미니비숑. 미니비숑. 회색. 흰색. 사실 저희 잘 몰라요. 저는 집에 가서 반신욕을 하고. 반신욕도 해? 네. 반신욕을 합니다. 하면 뭐가 좋아요? 얼굴이 뭐... 작아지나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로가 풀리나요? 근육이 뭉친 것도 좀 풀리고 피로가 풀리죠? 그런 입욕제 같은 거 넣고 막 이러면 그럼 그 반신욕을 하면서 뭘 하나요? 핸드폰 하는데요? 아니 나 배우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 진짜로요? 진짜 하려고 하면은 근데 뭘 할 거 아니에요? 뭐 뭘 본다든지 그러니까 물을 몸 담그고 있을 때도 있고 그냥 핸드폰 볼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 생활방수 다 되지 않나요? 그것도 있는데 이 아 테이블? 이걸 이렇게 가리는 그 드르륵 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냥 씻고 자겠죠? 틀렸어. 안 씻고 자요. 나 지금 핸드폰 사진 좀 해. 강아지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웃긴 짤들 있잖아요. 정답이야. 아 진짜 맨날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잔뜩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강아지 사진 많아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영화 기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 안녕.